배우는 이런 수열들을 이제 보통 일반화 AN이라고 표현하는 거 알잖아요, 그치? 그러면 N이라고 하는 이 뭐 첫째, 둘째, 셋째 하는 이 N의 값이 무한히 커질 때, 왜 무한히 커지는 것만 이야기해요? 지금 무한 수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 수열이라는 건 무한히 나열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몇째, 몇째, 몇째 하는 그 N 값이 무한히 커지는 거거든? 그래서 N이 무한히 커질 때 그 일반한 AN이라는 값이 과연 어디로 가느냐. 이 값이 어떤 특정한 값, 뭐 알파라고 적었지만 꼭 알파가 아니어도 어쩌 값에 가까이 간다라는 거야. 그런 값이 결국은 가까이 되더라, 어떤 값에 가까이 가더라, 되더라 라고 할 때 이걸 우리는 얘를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수렴. 그리고 이때 이 값을 우리는 극한 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극한이라는 거는 무한히 가까이 갈 때의 상태를 극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여기들이 뭐 어떤 아주 견딜 수 없는 직전까지의 극한 상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극한이라고 하는 건 뭔가 무한히 진짜 더 이상 하지 못한 그 순간까지 무한히 했을 때, 알겠어? 그때까지 했을 때에 딱 그 값에 가까이 가는 값을 우리는 극한값. 좀 전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조금 확인을 해봤어. 아, 존재는 한다라는 거야. 0 같은 거 있었어, 그렇지? 0 말고도 되게 많아, 다양하게. 알겠어? 예를 들어서 이 수열 선택이 조금 바꿔가지고 얘를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 1 더하기 1분의 1, 1 더하기 2분의 1, 1 더하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선을 수열을 바꿔버리게 되면 일반항이 뭔가 돼? 1 더하기 n분의 1. 이런 게 일반항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무조건 1이 무조건 더해진 상태니까 아까나 생각하면 0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1이라는 값에 가까이 갈 수도 있겠지, 그치? 이런 애들도 존재할 수 있다. 만들면, 지어내면 항상 이런 값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발산하는 애들은 어떻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값이 없는 거지. 얘가 무한히 커지니까 발산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무한히 작아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마이너스 무한. 무한대는 무조건 커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기호적인 표현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가지고 한 번 더 다시 기호를 써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기호입니다. 앞으로 어떤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는데 내가 무한히 뭘 해보겠다, 나열해보겠다, 무엇을 N을 무한히 나열하겠다 이렇게 쓰는 거야. N을 무한히 나열하였을 때, 얘를 무한히, 무한수열로 N을 무한히 나열하였을 때 기호는 리미트. 여기서 로그처럼 앞에 철자 세 글자로 쓴다. 길게 안 쓰니까 기호처럼 써야 되니까.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일반한이. 그러면 요 N이랑 요 N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일치돼야 되겠지? 우리가 식어봤을 때 K를 일치시켜주는 것처럼. 만약에 이게 N이 아니라 다른 거면 얘도 그에 맞춰줘야 되겠지? 일반적으로 N을 쓴다, 알겠지? 그래서 요런 요 개념이 바로 어떤 수열 AN의 극한을 나타내는 표시야. 이게 만약에 발산한다고 하면 그냥 발산 이렇게 적어도 되고, 지금처럼 수렴하는 상황을 굳이 적는다고 하면 수렴한다면 그 값이 어떤 값? 수렴값, 즉 그걸 우리는 극한값 이렇게 나타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값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의미만 지금 내용이 있는 건 아니겠지. 수렴발산이 어떤 인지. 그래서 264쪽에 밑에 그래프 보면 뭐 여러 가지 예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옆에 265쪽 있지. 265쪽에 보면 발산하는 애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온다기 보다는 설명이다, 설명. 교과서에서 한쪽 분량의 설명일 뿐이다, 알겠지?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래서 한 번 더 요약 탁 해놓은 게 뭐야? 그 밑에 이제 키포인트 있지? 키포인트 보면은 요약이 탁 되어 있지, 그치? 그게 이제, 아, 수렴하면 극한값도 없는 거고,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면은 무한히 커져서 발산하는 플러스 무한대, 또는 아주 아주 작아지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얘를 여기서 안 했지만 거기 하나 더 나와 있긴 하니까 이거 하나 더 얘를 설명해 볼게. 진동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거든. 그 진동은 어떠냐면은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2가 나왔어. 그러면 둘째 항은 마이너스 4야. 셋째 항은 8이야. 넷째 항은 마이너스 16이야. 지금 선생님이 쭉 적은 걸 보니까 이게 어떤 애인 것 같아? 계속 마이너스 2가 뽑혀지면서 첫째 항이 2이지. 등기수열이지. 그러니까 우리 공식에 따르면 A, 2, R, 마이너스 2,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뭐
계산은 안 돼. 지금 다른 거기 때문에 숫자가. 그래서 1마다 90 적으면 2에 마이너스 2에 n 마이너스 1으로 계속 더 나열하는 그런 수열인 거야. 얘를 그래프처럼 한번 찍어 나타내 본다면 첫째 학일 때는 2였으니까 한 이 정도, 마이너스 4 이 정도, 8 이 정도. 지금 선생님 다 찍기는 힘들지만 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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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찍히겠지. 그러니까 뭐야? 뭔가 진폭이 이렇게 증폭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찍히겠지. 그걸 조그맣게 나타낸다면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그렇지? 이런 식이니까 발산은 확실한 발산인데 발산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이거 진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어? 진동은 이런 진동도 있고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진동 발산이라고 해. 진동인데 커지면서 점점 발산하는 거야. 또는 이런 것도 있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 이런 것도 있어. 이거는 뭐야? 1만 하나 굳이 얘기한다면 마이너스 1에 n승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치? 이걸 계속 말하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떤 애야?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이렇게. 그치? 그 폭은 더 늘어나진 않지만 순수한 진동이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애들도 수열은 수열인데 어쨌든 수열하지는 않는 애들. 진동이라는 말이 나와있다. 진동이나 뭐 진동발사 이런 것들 뒷자리에 넘겨보자. 그래서 이제 아주 교과서적인 문제 같은 게 있어요. 그냥 눈으로 보다. 1번 지금 얘가 수열 표시해놓고 있는 거야. 우리 중괄호가 수열 표시지, 그렇지? 이렇게 n분의 1이라는 수열이랑 n+1이라는 수열이랑 뭐 이렇게 4개가 있어. 얘를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이거 보면 어떻게 뭐 공식이 있나요? 극한박대에서는 공식이 있기도 있지만은 우선 베이스는 그거야. 너희들 직관적인 판단이다. 알겠지? 아, 요렇게 했을 때 이거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야. 알겠어? 그래서 n을 무한히 키운다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될까? 1번 같은 경우는 분자는 가만히 1로 있는데 밑에만 계속 커지잖아. 아까 해봤지? 찍어봤지? 0에 가까이 가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0에 수렴한다. 알겠어? 0의 수렴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기호로 나타낸다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리미트 n을 무한히 크게 했을 때 그치? 무한대로 했을 때 1단아 n분의 1이라고 하는 n은 0에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급합니다. 0.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n분의 1 n분의 1이 아니라 n 플러스 1이지. 얘 같은 경우는 기호로 굳이 적으면은 이렇게 적으면 얘는 n이 무한히 커지면 이건 점을 찍어봐도 대충 이렇게 계속 찍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아 얘가 무한히 커지면 어떻게 될까? 뭐 1이 더 밑에 있는 것도 되긴 되겠지만 어쨌든 이 자체가 무한히 커지니까 어디로 가겠다? 발산하겠다. 무한대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3번 같은 경우는 앞에 마이너스 2n이지. 무한히 커지는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꼽혀졌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무한히 커지는 숫자에 마이너스까지 됐으니까 마이너스가 무한히 작아지겠지. 1을 더해도 이게 워낙 마이너스로 작아진 숫자니까 이런 거 걔도 안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가겠어? 마이너스 뭔데? 찍어봐도 알 수 있어.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라는 걸 그래프 상에서 한번 나타내봐. 1을 넣었을 때는 얼마가 될까? 1, 마이너스. 다시 2를 넣으면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알파 2쯤, 그럼 그 다음 2쯤, 그 다음 2쯤 계속 이렇게 찍히겠지. 그치? 아, 계속 작아지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4번은 아, 이거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해봤던 예를 들었던 애라서 그래프 안 물어봤는데 지금 n분의 1이라고 하는 애니까 한번 찍어본다 생각하자. n에다가 1, 2, 3, 4 넣어보면서 1 넣어주면 1이지 2 넣어주면 2분의 1 3 넣어주면 3분의 1 4분의 1 이런 애를 찍히니까 이렇게 여기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이 점으로 찍히긴 하지만 함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보는 거 되겠어? 이게 중요해. 알겠어? 그리고 뭐 인문계 같은 경우는 이 극한 단원이 끝나고 나면은 그래도 미통기를 뭐 두 그릇에 들어가거나 하진 않을
아직 조금 더먼 옛날이겠지만, 이 자영애 같은 경우는 또 적통 뒤에 부분대로 나가지만은 학교 진도가 급하게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이 수초 들어가셨 거거든요? 수초 들어가야지 또 해야 돼. 기대를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수초 들어가게 되면 3단원이 함수의 극한인데 함수의 극한이 얘랑 연결돼요. 그래서 연결되니까는 특히나 걔는 수열에서 극한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함수의 극한이기 때문에 인문계 친구들은 밑통기에서 1단원으로 배우게 되는 애들이고 자연계 친구들은 수초에서 3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애들이에요.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그래서 함수의 극한은 좀 더 그래프를 좀 많이 이해하고 근데 지금 선생님도 보면 이게 막 그래프를 그려보잖아. 한번 찍어서. 그런 것처럼 그때는 찍어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좀 연속적이게 매끄러운 함수를 가지고 이제 극한을 가능하겠다. 조금 더 버전이 업그레이드됐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런 거랑 연결시키려면 한번 그래프라고 생각해 보도록 해요. 이것도 그래프로 생각하면 1차 함수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1차 함수처럼. 이건 1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주는 거 생각하면 돼. 얘는 1차 함수니까 뭐 이렇게 그려주는 거 생각하면 돼. 그치? 얘는 분수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주는 거 생각하는 거야. 지금 따지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로 나타내기는 좀 모호한 거고 지금 딱 봐도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 있어. 우리가 값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를 한번 나열해 볼게요. 선생님이 n에다가 1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은 그 첫째 하나 뭐가 되죠? 요거는 요 3까지 뽑혀져서 3 될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는 2가 뽑혀진다고 하게 되면은 그렇지 그렇지? 마이너스 3. 그 다음 다시 3. 그 다음 다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왜? 이 마이너스 1 때문에 부호만 계속 왔다 갔다 바뀔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건 진도가 안 나잖아. 이걸 그래프 그리기는 조금 힘들어. 그냥 이렇게 해보면서 찍어볼 수는 있겠지. 이렇게 진동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진동한다. 근데 진동한다는 건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에 n 마이너스 1 곱하기 3 이렇게 해놓고 얘는 값이 아니고 진동이기 때문에 진동이야. 알겠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눈으로 나타내기도 하거든. 이건 값이 있는 거고. 근데 얘는 그냥 진동하는 애들은 진동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근데 아까 얘기했는데 진동 발산도 얘기했는데 그치? 그래서 확인체크 2번 202번 같은 경우도 한번 풀어보아라. 그때 너희들한테는 202번에서 조금 어려운 것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풀어보자. 지금 안 했던 식이 들어가 있으면 어렵잖아. 사인. 그러니까 사인도 있긴 해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극한 파트는 너희들에게 직관적인 판단이 정말 중요하다. 알겠지? 왜냐면 계산으로 되지 않는 문제들도 좀 있고 그리고 계산으로 풀면 엄청 오래 걸리는 문제지만 직관적인 판단만 잘하면 아주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거든.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공식 같은 게 아니라. 예상하는 정도까지나? 맞나요? 예상 좀 하고 아 어려운 건 말고 그냥 아주 살짝 계산 정도까지나. 그러니까 옆 페이지 267쪽에 한 1, 2번 정도까지 3번부터는 공식이 되는 문제들이 되는 거거든? 공식 전까지 새로 기억나요. 기억나? 시험을 봤지만 그 정도는 안 된다.